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가 이제 첫 번째 결심하기와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족의 지원. 결심하기가 첫 출발점이다. 그런데 결심하기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족들이 그걸 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요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수면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수면 습관과 플러스 식생활 습관. 그래서 이걸 두 번째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요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이 세 번째, 산책이 매우 중요하다. 산책 및 운동, 플러스 호흡과 명상. 그 다음 네 번째, 자기 관찰 및 기록, 플러스 자기 노출 및 글쓰기. 다섯 번째,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플러스 사례 관리, 동료 지원. 이렇게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 및 운동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산책 및 운동, 그리고 호흡과 명상. 먼저 산책 및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생활 습관 개선은 산책으로부터 시작한다. 산책은 머리에 쏠린 에너지를 다리로 내려준다. 처음엔 반드시 가족이 함께 산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산책해야 한다. 또한 식사 후에는 가급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아하는 운동, 즐기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산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우리 당사자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해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세상과 거리를 좀 두고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거리를 두고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비로소 실천을 하고. 이렇게 돼서 생각을 많이 한다. 이거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남들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을 많이 자야 된다 할 때에도 남들보다 이 뇌를, 머리를 하루 종일 많이 사용하니까 그만큼 뇌를 푹 쉬어줘야 된다. 잘 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로 올라가는 에너지를 사실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생각을 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덜 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몸을 움직이든지, 몸으로 뭔가를 감각을 경험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몸으로 에너지가 가게 되면은 생각은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또 우리 당사자들의 큰 특성이 보면은 몸을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가만히 몸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방에 있으면서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야 된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이 몸을 움직이는 거에 가장 기본이 산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본능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배우지 않아도 다들 스스로 궁리하거나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산책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가족들이 환자를 데리고 당사자를 데리고 계속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산책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책도 그렇고 모든 게다 그렇지만 우리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니한테 좋으니까 니가 이렇게 해라 한다고 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가족이 같이 해줘야 돼요. 산책하는 것도 가족들이 산책을 하면서 거기에 당사자 보고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해야 이게 산책 습관이 시작이 되는 거지. 가족은 산책을 안 하면서 당사자 보고 산책을 하는 게 좋다니까 너는 산책을 해라. 이렇게 해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가족분들이 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이걸 즐겁게 해야지 돼요. 가족분들도 산책을 즐기면서 할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당사자도 산책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고요. 산책을 하면서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가족하고 당사자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워야 다음날 되면 또 산책을 하고 싶고, 다음날 되면 또 산책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산책을 하는 것이지. 산책을 정말 뭐 무슨 운동을 열심히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 산책을 완전히 운동하는 걸로 해서 뭐 그야말로 고난이도 등산처럼 해서 막 빡세게 해서 땀벌벌 흘리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습관이 잘안 된다는 게, 힘들면은 당사자들이 안 그래도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힘들면은 더더욱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책이 습관화가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족분들이 산책을 같이 할때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최대한 편안하게 대해줘서 당사자들이 아 이게 하는 게참 즐겁고 좋구나 이렇게 이제 이게 느낌이 돼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때 산책 코스가 되게 중요해요. 산책 코스가 좋으면 그러면 자꾸 이제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산길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옆에 호수가 있다든지 물이 있다든지 아무튼 경치가 좋다든지 또는 뭐 골목골목 산책을 하더라도 그 골목이 이쁘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책하는 코스가 좋으면은 자꾸 산책을 하게 되는데, 코스가 별로 이렇게 뭐 볼거리도 없고 뭐 또는 큰 길가에 갔다 계속 자동차 지나다녀서 뭐 매연만 있고 이런 식이라면 잘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책 코스를 잘 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걸어서 산책을 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 근처에는 좋은 산책로가 없다 하면 뭐 가족분들이 집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가까운 거리까지 조금만 운전해서 가면 좋은 산책 코스가 있다 하면은 이제 가족분들이 운전해 가서 당사자하고 같이 산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좋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산책 코스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산책이 습관화되는데 좋은 게, 보통 보면 이제 애완동물 기르는 것, 특히나 강아지 기르는, 우리가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사자가 자꾸 강아지 기르자 하는데 또는 고양이 기르자 하는데 기르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당연히 기르라 하죠. 왜냐하면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다들 외로워요.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친구가 없고 사람들하고 사이에 정을 주고받는 게 서툴고 이러다가 보니까 다들 외롭거든요. 그런데 이 외로움을 반려동물을 키우면 이 외로움이 보충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정을 느끼고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게 돼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를 이제 동물을 키우게 되면 동물을 통해서 그게 사람하고만큼은 아니라도 이게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보면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밝아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담실에서 저희한테 상담받는 분들한테 하여튼 뭐 강아지 키우십시오, 강아지 또는 고양이 키우십시오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저희의 경험으로는 거의 열에 9분, 최소한 90% 이상은 전부 다 긍정적인 효과를 봤지,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키우는 게 좋은데, 이 강아지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아지들이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책하는 걸 워낙 좋아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키울 때 집안에서만 키우면, 우리가 흔히 강아지들 뭐 그냥 이뻐만 해주고, 미용 예쁘게 시키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주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만, 강아지들이 매우 좋아하는 게 사실은 산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을 키우다 보면은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워낙 좋아서 하는 거를 보게 되니까 원래 산책하는 거를 덜 좋아하던 사람들도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면은 차차 산책하는 걸 지가 좋아하니까 내가 자꾸 억지로라도 나가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걷게 되고 이래서 산책이 습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강아지를 키우자라고 하면은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그래, 강아지를 키우면 사료를 주는 것 또는 대소변, 배변 훈련 시키는 거, 그거 뒤처리하는 거, 그리고 산책시키는 거, 놀아주는 거, 이거 전부 다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키우게 되지만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키우자 해놓고 당사자들은 돌보는 거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돌보는 거는 나몰라라 해서 결국은 돌보는 게 부모 책임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그 돌보는 거를 다 자기가 안 할라 해서 결국은 부모 책임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최소한 산책시키는 것만큼은 지 책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부모님하고 산책을 늘 부모님하고 같이 하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산책을 갈 때에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산책을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님은 산책을 안 가더라도 지 혼자라도 강아지를 데리고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산책을 하고 오게끔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죠. 강아지 기르면 보통은 바람직하기는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죠. 한두번 정도, 한 번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서 하루에 한두번 정도 산책을 시켜주면 좋죠. 자, 아무튼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산책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당사자들이 다른 거는 안 해도 산책은 매일처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산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아니면 본인 혼자라도 산책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산책을 습관화 시키십시오 하는 것이고, 그럼 산책은 하는데 언제 하는 게 좋으냐? 뭐 아무 때나 해도 사실은 관계가 없죠. 자고 나면 바로 산책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되고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산책하는데 바람직하고 좋은 시간대는 사실은 밥 먹고 나서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 내지는 바람직하기로는 1시간 정도. 밥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산책하면은 그게 우리 혈당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이게 건강에 무척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에 산책하는 것보다 밥 먹고 나서 산책하는 게 산책하는 시간으로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가 생활을 습관화하기 나름인데, 뭐 아침 먹고 나서 산책하는 거를 습관화할 수도 있고, 또 점심 먹고 나서 산책하는 걸 습관화할 수도 있고, 저녁 먹고 나서 산책하는 걸 습관화할 수도 있고 하고요. 그다음 또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사실은 낮 시간에 흔히 산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봄, 가을, 또 여름 이런 때에는 아침, 저녁으로도 선선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걸 습관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산책을 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은 어떤 종류의 운동이라도 병의 회복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산책은 말하자면 즐겁게, 산책을 운동으로 하려는 마음보다는 산책은 하나의 여유 시간, 또 명상,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 편안하게 걸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한다면은 산책 이외에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죠.
빠르게 뛴다든지, 이제 뛴다든지, 이게 야외에서 뛰어도 되고, 아니면은 헬스장 같은 데 가서 런닝머신으로 뛰어도 되고, 이런, 그런 기본적으로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걷기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들, 헬스장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런저런 헬스 기구를 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또는 탁구 치는 거, 탁구, 배드민턴, 뭐, 볼링, 뭐, 또, 어떤 운동이든 운동은 다 도움이 되고 좋아요. 뭐 스크린 골프 같은 것도 좋고, 골프 치는 것도 좋고,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운동은 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몸을 통해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몸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운동하는 시간에는 뇌가 쉬어줄 수 있거든요. 뇌가 쉬어주게 되고, 등등 해서 운동을 하면 일종의 명상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운동이 습관화되면 이제 매우 좋고 바람직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몸을 거의 안 움직이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 운동도 제가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은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산책. 이게 이제 때때로는 산책이 습관화돼서 꾸준히 산책을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하면서 지내는 시기도 있는데 또 때때로는 이것도 무너져서 산책마저도 안 하는 시기도 있고 이렇게 저도 저만 하더라도 이 산책 및 운동에 있어서는 들쭉날쭉 하기는 한데 아무튼 원칙적으로 보자면 산책 꾸준히 하는 게 좋고 플러스 운동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지내는 시기에 따라서 보면 제가 산책을 꾸준히 하는 시기는 제가 잘 지내는 시기예요. 산책을 안 하는 시기는 제가 좀 우울하다든지 해서 잘못 지내는 시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지내면 산책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더잘 지내게 되고. 그런데 또못 지내는 시기에는 산책도 안 하고 꼼짝을 안 하고 그러면 또더 이게 활력이 안 나는 거고. 이렇게 이게 서로 맞물려 있긴 한데, 아무튼 산책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야기.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운동을 유도를 한 7년 정도 꾸준히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아진,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고, 다음 단계로 나가고 해서 사회생활을 잘하게 된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서 봤고 했는데, 이 병을 지니고 있으면서 우연한 기회에 운동을 하게 돼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관장님이 나중에 이제 검은 띠도 따고 이렇게 잘하다가 보니까 애들 지도하는 거를 이제 이 친구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애들 지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의 수입도 생기고 또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자기가 청년 창업을 하겠다 해서 그런 계획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채택이 되고 해서 시에서 채택이 되고 해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을 밟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꾸준히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꾸준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운동은 의사 선생님들도 한결같이 엄청나게 강조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은 이병 낫고 싶으면 무조건 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 꾸준히 먹어야 된다. 플러스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면담 같은 거 환자들이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달에 한번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 계속 운동하고 있느냐. 그거를 적극적으로 체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책 및 운동은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호흡과 명상, 나아가서는 기도, 뭐 등등 이런 것인데, 뭔가를 플러스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 복식 호흡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복식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요새 다 나오니까 복식 호흡은 배로 호흡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최대한 팡팡하게 키워서 숨을 배를 이렇게 팡팡하게 키우면 우리
가슴과 배 사이에는 횡경막이 밑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가슴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활량이 커지는 거죠. 숨을,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내쉴 때는 배를 이렇게 홀쭉하게 만들면 이제 횡경막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공기가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배를 크게 팡팡하게 하면서 배를 크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배를 홀쭉하게 하면서 숨을 내쉬고 이게 이제 복식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복식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특히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흉식 호흡을 해요. 가슴으로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호흡하면 폐활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숨을 핥딱 이렇게 쉬는 거죠. 숨을 얕게 쉬니까 공기가 확 들어가고 확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조금 들어가고 조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폐활량이 작다 보니까 숨을 자주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핥딱 하면서 빨리 숨을 쉬게 되고 이렇게 숨을 쉬다 보면 심장도 빨리 뛰게 되죠. 이렇게 해서 몸에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게 하려고 하게 되면 무조건 복식 호흡을 해야지 돼요. 흉식 호흡을 해서는 마음이 편안해지질 않아요. 항상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도 숨은 핥딱 쉬게 되어 있고 화가 나도 숨은 핥딱 쉬게 되어 있고 우울해도 숨은 핥딱 쉬게 되어 있고 항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할 때만이 우리가 숨을 편하게 이렇게 크게 숨을 쉬게 되거든요. 또 크게 이렇게 숨을 쉬어야 온몸에 산소가 공급이 잘 돼서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 온몸의 세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포가 사는 게. 하나가 포도당. 그러니까 포도당이고 또 하나가 산소. 이두 가지로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온몸의 구석구석에 잘 전달이 돼야 세포가 활력이 있는데 이 포도당이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양 섭취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소가 온몸의 세포에 구석구석 잘 가려고 하게 되면 호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산소를 확 들이마셔서 폐에 산소가 가득 하여지고 들이쉴 때는 그래야 이게 온몸에 산소가 잘 가는 거고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가 확 하고 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와 포도당이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몸의 세포세포에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크게 해보면 알아요. 복식 호흡을 크게 해보면 내 온몸의 세포들이 기뻐한다는 걸 느껴요. 이게 그 느낌이 온몸의 세포들이 기뻐한다는 이 느낌을 느끼면, 그러면 복식 호흡을 매일매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고 해보면은, 이게 숨을 얕게 쉴 때하고는 몸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복식 호흡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고요. 제가 추천하고 권하는 방법은, 자고 일어나면, 다른 거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복식 호흡, 1시간 복식 호흡하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근데 처음엔 1시간 못 해요. 처음에는 이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조급증이 나고 해서 처음엔 5분, 10분 앉아 있기도 힘들어요. 그거를 처음에는 하루에 10분 앉아 있으면 10분 앉아 있고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10분이든 20분이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 20분 앉아서 하던 것이 그 다음에 되면 2, 30분이 되고 30분을 넘기게 되고 40분을 넘기게 되고 이렇게 돼서 시간이 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분 정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시작을 하더라도 한 3개월, 6개월 하면서 결국은 1시간 이상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해서 하는데 자고 나면 하여튼 세수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무조건 하고 앉아서 복식 호흡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하고 하면 입이 텁텁하니까 복식 호흡하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다른 건안 하고 이만 이제 양치만 하고 그러고 이제 방석 위에 앉아서 복식 호흡을 하는데 방석 위에 그냥 앉으면 이제 새벽에 되면 이 무릎하고가 좀 춥거든요. 그럼 무릎에 담요 하나 덮어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러면 잘할 수 있죠. 옷 따뜻하게 잘 갖춰 입고 위에 옷 따뜻하게
잘 편안한 복장으로 하지만 따뜻하게 잘 갖춰 입고 그리고 방석 깔고 그 위에 담요 덮고 이렇게 편안하게 양반 자세로 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이제 복식 호흡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복식 호흡을 하다가 보면은 이 자체가 또 명상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내 배가 크게 배가 나오고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고 여기에 내 감각을 집중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복식 호흡을, 이 복식 호흡을 평상시에 매일 이렇게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평상시에 매일 꾸준히 하다가 보면은, 꾸준히 하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이게 낮 시간에도 저절로 나도 모르게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낮 시간에 여러 활동을 하면서도 복식 호흡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위기시에, 뭐가 막, 위기시에 뭐, 그럴 때에도 아 복식 호흡 해야지 하면 복식 호흡이 잘 돼요.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아 내가 화를 가라앉혀야지. 그럼 내가 지금 복식 호흡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복식 호흡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매일처럼 복식 호흡을 하던 사람은 화가 날 때라든지 어떤 위기 시에 아 복식 호흡 해야지 하면 이게 돼서 화를 가라앉힐 수가 있는데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안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화났을 때아 복식 호흡 해야지. 그러면 화가 가라앉는다던데 해서 하려고 해봐야 몇번 하다가 이게 안 돼요. 이게 습관이 안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안돼 있으면 위기 시에 복식 호흡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복식 호흡을 해서 복식 호흡이 내 삶에 완전히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야 이게 위기 시에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위기 시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났을 때 2분 내지 3분만 복식 호흡을 해줘도 화는 가라앉아요. 그러면 내가 화에 쩔쩔매서 휘둘려서 화가 나서 막 욕을 함부로 욕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집에서 뛰쳐나간다든지 할 이런 거를 내가 복식 호흡만 해서 2, 3분 복식 호흡만 해서 다 가라앉힐 수가 있으면 그래서 욕을 안 하고 편안한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집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이게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식 호흡 하십시오, 복식 호흡 하십시오, 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식 호흡 이외에도 복식 호흡은 모든 명상의 기본이에요. 기도 생활의 기본이고. 이게 항상 기본이에요. 자, 저도 이제 이 복식 호흡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는 걸 좋아했던 게 저는 위빠사나 명상. 위빠사나 명상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이제 맞아, 이제 내 몸에 들어오는 모든 감각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윗바사나 명상인데, 이 윗바사나 명상을 그 전에 이제 복식 호흡하기 전에 그거 윗바사나 명상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자, 이 명상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윗바사나 명상, 또 윗바사나 명상하고 사실은 마음챙김 명상은 같은 말이거든요. 원래는 뿌리가 같은데, 아무튼 윗바사나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용어가 영어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됐고 이 마인드풀니스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한게 마음챙김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인데 아무튼 윗바사나라는 용어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불교적인 바탕을 지니고 있는 분들은 윗바사나라고 이 용어를 쓰고 심리학적인 바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마음챙김이라고 이거를 표현을 하고 뭐 요렇다는 차이 정도죠.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 또는 마음챙김 명상 그 이외에도 자비 명상 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그 이외에도 명상에 우리가 집중 명상 종류들이 있는데, 자, 명상은 크게 볼 때에 집중 명상이 있고 관찰 명상이 있어요. 윗바사나나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게 관찰 명상 쪽에 속하는 거예요. 관찰 명상은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한 군데 정신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한테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감각에다가 내한테 느껴지는,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시 돌아오고, 주의를 기울이고, 돌아오고.
그 주의를 거기에다가 두지만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들리면 듣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안 들리면 돌아오고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요감 이렇게 하는 게 위빠사나나 마음챙김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 관찰 명상인데 그다음 집중 명상이라고 하는 건 의지적으로 하나만 하는 거예요. 호흡이면 호흡에만 집중하고 소리는 들려도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거죠. 아니면 어떤 하나의 소리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점 하나 찍어 놔놓고 점을 보놓고 그것만 집중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집중 명상인데 이집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많이들 하시는 화두선 간화선, 요거는 집중 명상이죠. 그래서 화두, 어떤 특정한 종류의 어떤 질문, 풀리지 않는 질문, 스승이 던져준 질문, 요거를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집중 명상이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집중 명상을 해도 좋고 관찰 명상을 해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하기로는 집중 명상은 건강한 사람들도 거의 돌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이거는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생활이 안 되고 무너져요. 그래서 거의 돌기 직전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탁! 뭐 어떤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고사항은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렇게 어떤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집중 명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일반적인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관찰 명상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명상이든 마음챙김 명상이든 이런 쪽이 바람직하지. 간화선이라는 화두선, 화두 잡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게 일반적인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한테 권하는 거는 또 가족분들한테도 권하기로는 복식호흡 하십시오. 복식호흡이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윗바사나나 마음챙김이나 그런 거 하십시오. 아니면 자비명상을 하셔도 되고 감사훈련을 하셔도 되고 등등 그런 여러 명상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전주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도를 하셔도 되고 묵상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전주교 같은 경우에는 전주교에서 또 하나 어떤 기도 그 묵상 방법이 있던데 하여튼 그런 거 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호흡이든 명상이든 기도든 뭔지 모르지만 일상적이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 생활이다, 수행 생활이다 하는 거에 뭔가 한 가지를 매일처럼 실천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108배를 하셔도 좋아요. 절에 다니시는 108배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108배를 하고 하루 시작하셔도 돼요. 또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 그릇 떠서 정화수 하나 떠놓고 거기 앞에서 빈다. 이것도 좋아요.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것도 좋고 또 매일처럼 어떤 독경을 하는 것도 좋고 또는 찬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찬송가를 매일처럼 갔다가 30분씩 1시간씩 찬송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찬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자,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인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든 명상이든 뭔가를 1시간 정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건 천지 차이로 달라요.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짧게라도 5분이라도 기도를 한다든지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뭔가를 짧게 또는 세줄일기를 쓴다든지 세줄일기라고 해서 그날 하루 중에 자기가 한테 제일 힘들었던 일한줄 쓰고 가장 좋았던 거한줄 쓰고 그 다음에 내일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한줄 쓰고 이렇게 세줄 쓰라는 게 세줄일기예요. 그래서 세줄일기를 쓰든 감사일기를 쓰든 그냥 일기를 쓰든 또는 한 5분간 기도를 하든 또는 5분이 안 되더라도 1분간 기도를 하든 또는 뭐 찬송을 하나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하루를 마무리하는 행위를 짧게는 1, 2분이라도 또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아침에 시작할 때는 단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명상하고 시작하는 거. 20분, 30분이든, 또는 바람직하기는 한 1시간 정도, 뭔가를 하고 시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성이 어디 있느냐. 자, 호흡을 한다, 명상을 한다, 또는 기도를 한다, 또는 108배를 한다, 찬송을 한다, 등등. 이런 행위들을 매일 빠지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한다. 일종의 이게 종교생활, 영성생활, 수행생활 같은 건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되었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놓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받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욕심을 못 놓고 다글다글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고통에서 못 헤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당사자들도 이 병에 걸리고 나서 고생을 하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자고요. 병에 걸리고 나서 누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병에서 못 태어나고 고생을 하고 인생이 펴지질 않고 하는데, 누구는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도 결국은 어느 날인가부터 적적 인생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자기가 자기 병을 잘 다뤄나가기 시작하고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그 차이가 오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욕심을 내려놓느냐 못 내려놓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들이 진짜로 좋아지기 시작하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병이 낫는 과정이 크게 보면 무너지는 시기가 있고 다시 일어서는 시기가 있는데, 또는 무너지는 단계가 있고 다시 일어서는 단계가 있는데, 이 무너지는 단계 동안에는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것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못 들어간 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무너지는 시기 동안에는 자기가 뭔가를 못 놔서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든지, 이웃에 대해서 미워한다든지 등등, 뭔가가 막 화가 나서 절절매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ll or nothing처럼, 전부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시고 전부가 아니면 필요 없다. 내가 정말로 뭐 서울대를 가든지 정말로 좋은 데를 가면 모를까, 안 그러고 난 학교 안 다녀, 이렇게 된다든지, 도 아니면 뭐식으로 진짜 좋은 직장에 다녀야 내가 그 직장 다니는 거지, 내가 저런 형편없는 데 다니려고 내가 공부해서 나안 해, 이렇게 된다는 게, 내가 원하는 거가 되면은 하겠지만 이 원하는 게안 되면 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식의 자세, 인생관 으로 이런 식의 자세, 이런 식의 인생관으로 세상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가만히 보시라는 거고, 우리 가족분들도 당사자를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을 해서 그거를 못 놓고 계속 아둥바둥 애를 쓰든지, 왜 집착은, 집착이라고 하는 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집착은 없는 거예요. 집착을 놔버리면 되는데, 집착을 못 놓고 계속 여기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대학에 난 반드시 서울대 갈 거야, 반드시 의과대학 갈 거야, 반드시 뭐할 거야 해서 이거를 못 놓고 막 아둥바둥 그래서 하기도 하고, 집착을 못 놓기 때문에 이거가 주변 사람들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무튼 집착하는 거. 또, 그리고 아무것도 인생에 의욕이 없고 손을 완전히 놔버린 것 같지만, 손을 왜 놨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손 놓은 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서울대 못갈 바에 내가 뭐하러 공부해, 하고 손 놔버리고, 내가 갔다가 뭐 그깟 형편없는 직장 다니려고 내가 거기, 나 직장 그런 데는 안 다녀, 하고 손 놓은 거고, 내가 그런 형편없는 놈들, 나 사람들 안 만나,
하고 손농구. 사람들 안 만나는 건 물론 무섭고 겁이 나서 못 만나는 거고 세상 무섭고 겁이 나서 세상으로 못 나가는 건데 핑계는 그렇게 해. 난 무서워서 겁이 나서라고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형편없어서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 난안 만나고 산다. 이렇게 핑계가 되는 거죠. 어찌됐거나 간에. 자, 무서워서 손을 놓던 아니면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해서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든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도 아니면 모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것 같으면 난 아무것도 안할 거야 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 거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욕심이 피워지게 되면은 그때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텐데, 욕심이 피워지지 않으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좌절이 돼서, 이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너무너무 좌절이 돼서, 이래서 손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작업,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작업,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 그게 무지무지하게 필요하다는 게, 이게 당사자한테도 무지무지하게 필요하고, 가족들한테도 무지무지하게 필요한 거죠.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옳다. 는이 생각이 놔지면 되는데 아니야.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생각했는 것일 수도 있어. 저 사람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등등 이렇게 되면 되는데 내 나름대로 옳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돼. 이게 아니면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 이래야지만 돼. 그래서 이런 당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는 거죠. 우리 당사자들, 당위가 많은 당사자들이 많잖아요. 부모는 이래야지 돼. 부모는 당연히 그래서 이러이런 이상적인 조건을 막 나열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니까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래서 막 원망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못 느끼고 당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야지 돼. 세상은 이래야지 돼. 사람들은 이래야지 돼. 선생은 이래야지 돼. 등등등등. 이 당위 때문에 세상을 못 사는 거예요. 이래야지 돼. 이래야지 돼라고 하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거죠. 이래야지 돼라고 하는 내 생각은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아, 그게 옳지, 내가 옳지 않은 생각. 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거기서 풀려날 텐데, 이래야지만 되라고 이걸 다 쥐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욕심.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뭔 세상살이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세상과 투쟁하는 거죠. 세상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생각이 놔지면 더 이상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죠. 이게 놔지면 그 다음엔 세상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게 놔지도록 하는 게 뭐냐? 이게 놔지도록 하는 게 이게 종교 생활이고, 이게 영성 생활이고, 이게 수행 생활이고. 이거는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매일처럼 최소한 한 시간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반복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더라도 똑같은 산책이지만 산책을 수행으로서 할수 있어요. 산책하는 동안에 오롯이 산책에만 전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법으로서는 경행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하는 수행. 틱 나탄인가 프랑스에 계시는 베트남 승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그분이 하는 방법이 산책, 경행이죠. 산책하는 방법으로서 수행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하는 절에, 사원에 전 세계에서 신도들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무 말안 하고 묵언하면서 한 시간씩 이렇게 산책하는 그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책도 그런 수행으로 할 수도 있고, 운동도 그런 수행으로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호흡, 또 윗바사나 명상, 마음 챙김 명상, 뭐또 자비 명상, 감사불련, 그 이외에도 기도, 묵상, 찬송, 찬양, 108배, 뭐 아무튼 또는 뭐 등산, 뭐 뭐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영성적 차원으로 승화해서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게, 자, 보세요. 이게 그런 시간을 안 갖고도 내가 내 마음을 비우려고 마음 먹고 하면은 비워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경지가 된 사람이래야 돼요. 초심자는 절대 때로 마음 비우려고 한다고 비워지질 않아요. 초심자는. 그래서 초심자는 뭐 요가도 좋죠. 요가도 좋고, 또는 자기 몸의 동작을 이렇게 관찰하는 이런 것도 좋고, 춤도 좋아요. 춤추는 것도 좋고, 뭐든지 다 이런 영성적인 행위, 수행, 행위가 될수 있는데, 무언가를 아무튼 한 시간 정도는, 최소한 한 시간, 내지 나아가서 이제 점점 거기에 취미를 들이면 하루에 한 시간이 아니라 2시간 다고 3시간 다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최소한 하루 한 시간 정도는 무언가 그런 어떤 영성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게 그렇게 될 때에, 계속해서 그렇게 될 때에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이 욕심이라든지 내가 옳다는 집착이라든지가 나도 모르게 놓아지는 것이지. 이것이 그러한 수행 없이, 내가 이런 거 놔버려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만 한다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그런 생각은 며칠도 유지가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안 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지낸다는, 더 이상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수행을 한다는 것이 내가 계속 그다짐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놓아야 되겠다.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하면, 이 다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수행을 할 때만이 그게 되는 거지, 수행 안 하고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정말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수행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수행하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산책과 운동이 제일 기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호흡과 명상, 또는 기도, 찬양, 묵상, 또는 108배, 뭐 독 경, 사경, 뭐 뭐든지 간에 뭔가가 더 덧붙여지면 좋습니다. 자, 기본은 원리는 다 똑같아요. 무조건 하루 한 시간 산책. 또 원리는 똑같아요. 하루 한 시간 산책처럼, 하루 한 시간 산책처럼, 하루 한 시간 운동, 하루 한 시간 호흡, 하루 한 시간 명상. 자, 뭐든지 간에 원리는 같고, 예를 들어서 호흡이나 명상을 하지 않는다면 산책만으로도 이게 수행이 됩니다. 운동만으로도 수행이 됩니다. 호흡만으로도 수행이 됩니다. 또 명상이든 묵상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새벽같이 새벽 기도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뭐 날짜 정해놔놓고 매주 한 번씩 절에 간다든지, 이것도 수행이에요.
그런 거 뭐가 필요하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산책 및 운동, 호흡과 명상. 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한 거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당사자들,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머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적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머리에 올라가 있는 에너지를 손으로, 발로, 몸으로, 아래로 어떻게 하면 내릴 거냐? 어떻게 하면 발산시킬 거냐? 에너지가 머리로 어떻게 하면 안 가게 할 거냐? 이게 무지 중요한. 자, 에너지가 머리로 간다는 생각 이야기와 욕심이 다글다글하다는 이야기가 어쩌면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는 뭐 불안이 엄청 많다. 뭔가 신경 써야 될게 엄청 많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고요. 뭔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고 세상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온통 내가 신경이 머리에 가 있고 세상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불안하고 화가 나고 이래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거냐? 자, 이 벗어나는 게 하나가 약을 먹어야 이렇게 벗어나지는 것이고, 하나가 잠을 푹 자야 이게 벗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다른 데로 빼고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책과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시켜야 되고, 일로 안 오게. 일로 몰리는 에너지를 딴 데로 돌려야 된다는 거고,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나의 내가 관심의 초점이 완전히 다른 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내 생각, 내 욕심, 뭔가 내가 옳다는 이거에 매여 있던 거가 그게 아니구나 하고 저절로 놓아지도록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같이 그냥 써놨는데, 분리해서 따로따로의 항목이라고 봐도 되고, 산책 및 운동, 호흡과 명상이 합해서 하나로 봐도 되는데, 아무튼, 요런 게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행위, 어떤 활동이 매일이 내 생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이야기하고 한 5분, 10분 쉬었다가 또 강의하겠습니다. 5분, 10분 쉬겠습니다.